1대1 영어로 뭐라 그러게? 깜짝 놀란다 여러분. 원투원이다. 와, 원투원 함수, 원투원 펑션,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냐면 이런 게 1대1 함수예요. 잘 봐. 어? 미팅이라 그러자. 미팅.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얘들이 화살 쏘는 거야. 남자애들은 A, B, C, D, E가 있어. 5명의 남자애들한테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3명의 여자애들이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화살 쏠게요. 어, 애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어머, 수줍은 듯이 웃는 게 너무 귀여워. 막 이런 느낌? 2번도 A한테 화살 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3번은 B한테 화살 쐈어요. 자, 정형 얘기해 보세요. 1, 2, 3. 공형 A, B, C, D, E. 취업 A, B. 됐지. 그런데 이 A는 두 명한테 화살 다 받았지. 이런 경우 많잖아. 남녀 짝짓기 프로그램 보면 이런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죠. 뭐 도시락 한 명이 다 받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그 혼자 사는 지옥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지?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은 진짜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좋아한다? 그런 거 같아. 그때 감성 누구나 한 번씩 겪어봤던 느낌이라서 그런가 봐요. 두 명이 한 명한테 화살 쐈잖아. 이런 거를 드라마에서 뭐라고 불러요? 뭐 이런 거 많잖아. 이런 거 뭐 그 뭐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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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되게 막 어? 되게 막 한 어? 되게 사랑하는 관계 중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이제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막 되게 막 사랑했는데 아 아버지 사업 망한 거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망했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그 아버지는 회사에서 나와서 일을 배우라 그러는데 저는 그룹 경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옆에 나타나. 이런 걸 무슨 관계라고 해요? 시작. 삼각관계. 무슨 관계? 삼각관계. 이걸 다른 말로 여자 두 명이 남자 한 명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하면 2대1이라 그래요. 2대1. 두 명이 한 명 좋아하는 이러면 3대1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1대1이란 건 뭐예요? 갈등이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그러니까 제 눈의 안경 그래야 되나? 그런 표현 있죠? 이런 거를 1대1이라 그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이상형이 다 다른 거지. 1은 A, 2는 C, 3은 B. 이러면 셋이서 같이 밥을 먹어도 갈등이 없습니다. 깻잎을 아무리 이렇게 잡아줘도 뭐라 그러지 않아? 왜 관심이 없는데? 이런 거. 아예 갈등 상황이 없는 거. 이러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이걸 1대1이라 그래요. 따라 봐. 1대1. 1대1. 그거를 만족하는 함수를 1대1 함수라 그러는데 뭐를 만족하는 거를? 1대1을 만족한다 그래서 1대1 함수라 그러는데 1대1을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 줄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봐. 쏘는 애가 다르면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도 다르다. 맞는 애도 다르다. 그렇죠. 지금 쏘는 애가 다 다르니까 맞는 애들도 다 다르잖아요. 두 명만 놓고 볼까요? 두 명 쏘는 애가 다르니까 맞는 애가 다르잖아요. 이런 걸 1대1. 그 얘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쏘는 애들을 X라 그러고 맞는 애들을 Y라 그랬을 때 아 미치겠다 내가 진짜 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봐봐,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외운 거야? 아니면 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표현하잖아! 그게 수학이라고! 외웠으면 내가 그냥 아까처럼 썼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외우지 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나는 한 번도 수학을 외워본 적이 없다니까, 정말. 나 그냥 표현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얘는 뭐예요? X1의 함수값. 그러니까 X1이 화살손에 X1의 배우자. 얘는 X2의 배우자. X2한테 화살 맞은 애가 서로 다르다.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가 다르다. 따라해봐. X가 다르면.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Y가 다르다. 이거를 1대1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앞으로 당 함수의 FX가 얘를 만족한다. 무슨 뜻? 1대1 함수겠구나. 1대1 함수가 뭔데? 1대1을 만족시키겠구나. 1대1이 뭔데?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다른 애들이 한 명의 Y한테 화살 쏘는 관계가 아닌 거. 아! 그것이 바로 1대1이 되겠구나. 근데 내가 조금 전에 그랬거든. 네 개의 함수의 종류를 공부할 건데 1대1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1대1 대응도 있거든. 선생님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잖아요. 그거의 차이가 뭐냐면 1대1 함수는 1대1만 만족시키면 돼. 다른 말로 얘만 만족시키면 무조건 1대1 함수야. 그런데 그거랑 하나 더를 만족시키면 1대1 대응이 돼요. 그 하나 더가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1대1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야. 어머? 선생님 공역이 뭔데요? 선택받으려고 참석하네. 얘는 실제로 선택하네.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참석한 애들이 다 화살을 맞은 거. 모두 다 한 화살을 맞은 거. 잘 보세요. 얘 1대1 맞아? 맞아. 왜? 여자 한 명이 남자 한 명이잖아. 2대1이 없잖아. 1대1이거든?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가 다르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들은 화살을 맞았어? 못 맞았어? 못 맞았어. 얘네들 집에 가야 돼. 얘네들끼리 이제 행복한 거야. 얘네들은 커플이 안 됐어. 얘네들 집에 가야 돼. 그 얘기는 화살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애랑 화살 맞은 애랑 공역과 치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1대1 함수 그러고요. 잘 들어봐. 이러면 1대1 대응 그래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쏘는 애도 3명이고요. 맞는 애도 3명이고요. 한 발씩만 맞는 거예요. 그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대1이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맞는 애들도 한 발씩만 맞는 거를 1대1 함수라 그러고 1대1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얘 말고 1번 얘를 얘기하는 거 1대1이라는 이 말 자체는 Y가 한 발씩만 맞는 거야. 우리 함수의 성립 조건 중에서 X는 반드시 한 발씩만 써야 되잖아. Y도 한 발씩만 맞는 거를 1대1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대1이라는 것은 Y가 몇 발을 맞는 거야. 한 명의 Y가 두 발 맞았잖아. 이러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단사 함수라 그랬어. 1대1 함수를. 단사. 단 한 발씩만 맞았다. 단사 함수.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불렀게? 이거 말고 이것만.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것은 화살 맞는 애들이 참석자들과 똑같다는 얘기니까 다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다 맞았다. 온전전자를 써서 전사 함수 그랬어. 옛날에 그랬어. 이거 단사 함수, 전사 함수. 한자를 써서. 그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죠. 한자가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거 한 발씩만 맞았구나. 단사. 단수 복수할 때. 얘는 다 맞았구나, 전사.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단사도 되고 전사도 돼야지. 옛날에 1대1 대응 안 그러고 뭐라 그랬게? 전단사 함수. 그렇게 얘기했어. 그거 들어봤습니까? 최민정이가 은근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거를 안다는 건 정말 나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와, 전단사 함수를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어? 수학책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아니다 알겠다 아니 제가 나이 차이 때... 많이 나는 사람과 만난 거야. 아니 제가 초등학교 어릴 때 그러다가 실망을 하게 돼서 연하를 찾기 시작한 거지. 맞지? 어? 아니에요. 우연히 보게 전단 삼수를 안다는 것은 74년생 이상 74년생 이상을 만난 거지. 어? 아니야? 아니면 아빠가?
아빠가 전단삼수 얘기하셨어? 네가 알 수가 없다니까 정말? 나도 몰라야지 정상인데 나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고. 어릴 때 집에 저도 안 배웠는데 전단삼수. 사촌 오빠였나? 어쨌든 그 사촌 오빠 아니 그냥 오빠였잖아. 아니 진짜로. 그 오빠. 수학 책 있었어요? 아 그 오빠 어떡하니?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오빠는?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절대 안 돼. 그럼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행동이에요. 어?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어떡해. 맨날 1대1 대응하면 그 생각이 나겠네, 이제. 전단산수. 아무튼 그 느낌이야. 이건 뭘 아시죠? 다 맞는 거. 이거는 한 발씩만 맞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함수의 성립 조건은 얘네들이 한 발씩만 다 하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발씩만 맞으면서 다 맞아라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all and one 조건을 정형만 만족하면 함수가 되고 x랑 y 모두 다 만족시키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더 협소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대1 대응도 1대1을 만족시키니까 당연히 1대1 함수가 되지만 얘는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걸 사람들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 1대1이란 말을 어떻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집중해봐. 그래프로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찾아라 해놓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중에 함수인 거 시작. 얘는 함수, 얘는 함수가 아니다, 얘는 함수다. 그치? 뭘 기억하라 그랬어?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만 만나면 뭐라 그래? 시작. 함수. 얘는 세로선을 그어서 두 점 이상에서 만나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유. X값 하나에 Y가 두 개 대응되니까 함수의 성립 조건을 위배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에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됐지? 그럼 얘도 함수, 얘도 함수잖아요. 근데 둘 중에 1대1 함수, 1대1인 걸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왜 안 되게? 가로선을 이번에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결국 가로선이 몇 점에서 만나 지금? 4점에서 만나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X값이랑 얘를 X2라 그럴게. 얘를 X3라 그럴게. 얘를 X4라 그러면 모두 다 누구한테 화살 쏘니? Y1한테 쏘는 거야. X1도 Y1, X2도 Y1, X3도 Y1, X4도 Y1. 그러니까 X1과 X2와 X3와 X4가 모두 다 한 명의 Y한테만 쏘고 있으니까 당연히 1대1이라고 볼 수 없다. 얘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지. 그러니까 1대1이죠. 그 얘기는 뭐니까? Y 하나에 X값이 하나만 돼. 그 얘기는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거니까. X 하나에 Y 하나 이러면 안 되지. 맞는 Y 자체도 몇 발씩만 맞는 거야. 한 발씩. 그러니까 Y 값을 갖도록 하는 그 함수 값을 갖도록 하는 X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존재하게 되는 거.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림으로 해결하자면 세로선이 아니라 이번에 뭐예요? 시작.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1대1이 아니다. 한 점에서만 만나면 시작. 1대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중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지. 3차 함수는 여러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1대1 만족하는 1대1 함수를 찾으라 그러면 얘는 어때? 시작.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 만났으니까 1대1 함수가 되고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고 얘는 세 점에서도 만나니까 안 되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이 된다. 얘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겠지. 안 돼. 얘는 안 돼. 왜? 1대1 함수이기 전에 일단 함수가 돼야 되는데 세선을 그렸을 때 시작. 두 점 이상에서 만나니까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되니까 1대1도 아닌 거고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못하고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로선을 그어서도 한 점에서 만나고 세로선을 그어서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함수 판정법은 뭐고요? 세로선.
1대1 판정법은 뭐야? 가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는지 여러 점에서 만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 됐습니까?